처음에 상민 씨가 캐스팅했다는 얘기 듣고 정말 많이 설렜어요. 이중기 씨가 오매불망 기다린 남상민 씨. 하지만 그녀의 반응은 헐. 헐. 맨날 반응이 이래요. 헐. 앞으로 좀 사랑합시다. 투닥투닥 달달한 연인 코스 물씬 풍긴 현장 함께 가보시죠. 드라마 개와 늑대의 시간 이후 7년 만에 재회한 이준기 남상민 씨. 이번엔 조선의 마지막 칼잡이가 영웅 총잡이로 성장하는 과정을 그린 감성 액션 로맨스 드라마로 다시 만났는데요. 처음에 상민 씨가 캐스팅했다는 얘기 듣고 정말 많이 설렜어요. 현장 갔을 때도 정말 오랫동안 봐왔던 연인처럼 편해질 수 있었고요. 그때는 너무 어렸었던지 그냥 서로 연기하기 바빴다라고 치면 지금은 장난도 많이 치고 약간 온누이가 된 것 같아요. 네. 네, 그냥 즐겁게 촬영하고 있어요. 전작 1집의 아랑사또전 2위크스에 이어 이번에도 액션 연기를 하게 된 이준기 씨. 그래서일까요? 유독 이준기 씨에게는 액션 히어로 이런 단어가 늘 따라다니는데요. 어찌 보면 또 히어로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자칫하면 시청자분들이 이준기 하면 또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항상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서 작품 선택할 때 많이 고민을 하는데 이왕이면 뭐 이왕 히어로물 이준기가 잘한다 한다면 그냥 뭐 장르가 이준기가 하는 히어로 장르가 아니라 이준기라는 장르 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는 정말 잘해서. 조선 최고의 총잡이로 등장할 이준기 씨의 스펙타클한 액션에 벌써부터 기대감이 커지고 있죠. 기존에 사극이라는 장르에서는 사실 칼, 활, 창 이런 것들이 주로 사용이 돼서 뭐 많은 분들이 익숙하시죠, 사극이라는 액션은. 근데 그런 어떤 액션과 더불어서 혼란스러운 시대에 그 모습을 어찌 보면 대변할 수 있는 칼과 총의 만남, 이런 대비의 모습들이 액션으로 그려질 때 상당히 좀 박진감도 넘칠 것 같고요. 이건 총을 가지고 이렇게 좀 다양한 액션을 보여드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사실 현장에서 제가 갖고 다니면서 돌려보기도 하고 이렇게 쏴보기도 하고 하면서 갖고 놀면서 이렇게 몸에 익히고 있고요. 항상 내 몸같이 붙이고 있습니다. 사극이 처음인 남상민 씨는 한복을 입고 연기하는 게 마냥 즐겁다고 하는데요. 너무 좋아요. 너무 짱이지. 일단 너무 예쁘기도 예쁜데 왜 예쁜 거를 이제 몸에 걸쳤을 때 뭔가 기분이 업 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그리고 한복이라는 게 굉장히 체형을 가려주기도 하고 여배우들한테 스트레스를 좀 덜어주고 연기하는데 배에 힘 안 주고 있어도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고 다시 한번 이 한복 옛날 그 의상에 대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명의 여배우, 최근 한 프로그램에서 소방대원으로 활동하며 깊은 인상을 남긴 전예빈 씨. 한 번도 풀어보지 못한 수영 문제를 딱 받은 느낌이 든 것 같기도 하지만 너무 재미있어요, 지금. 아니, 되게 본능적으로 살아. 뭐가 있어. 눈빛에서 나와. 그래요? 자기가 있어. 아니, 머리가 너무 무겁고 그러니까 못 움직이니까 우선은 맨날 활동복 입고 편하게 있다가 갑자기 딱히 불편한 옷을 입으니까 나도 모르는 그런 무거워 죽겠는 느낌의 그런 느낌이 나오는 것 같아요. 또 왕관의 식구들을 통해 큰 사랑을 받았던 국민 4위 한주환 씨도 함께 호흡을 맞추게 됐는데요. 말 타는 게 좀 재미있더라고요. 말 타는데 생각보다 되게 무서웠는데 그래서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옛날 언어들이나 말투가 저만 그런지 몰라도 좀 달콤한 것 같아요. 좀 로맨틱해요. 예, 네,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왜? 인터뷰 내내 화기애애, 환상의 호흡을 자랑했던 배우들. 이들 중 촬영장 분위기 메이커는 누구였을까요? 저는 준기 형. 저도. 정말 에너자이저. 이렇게 장난을 치고 돌아다니시고 그러세요. 그래서 이렇게 처지거나 막 정말 태양볕에 이렇게 있으면 지칠 만도 한데 그러지 않고 계속 웃음을 주시니까
지치지 않고 촬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이쯤에서 시청률 공약 한번 하셔야죠. 25%가 되는 날 우선 주한이가 신이니까 주한이 모든 사진 캡처 뭐 본인들을 같이 보는 캐릭터를 너무 유입해서 이렇게 권력을 부립니다. 난발을 합니다. 너가 후배니까 너가 형 때문에. 그래. 뭐 요새 가장 유행하는 그 재미난 걸그룹 안무 뭐 한 두 분 정도 같이 이렇게 연습해가지고 재미날 것 같아요. 특히 그 시대를 연기한 배우들이 그 옷을 입고 이렇게 뭔가 그런 재미난 안무를 하면 선제 안무? 그렇지. 상당히 뭐 시청자분들께 또 다른 재미를 선사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할 거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사랑만 해주시면 저희는 여러분들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는 뭘 못하겠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시청자들의 사랑에 보답하게 될지 궁금한데요. 이 배우들의 열연이 빛날 감성 액션 로맨스 드라마 기대하고 있겠습니다.